은퇴를 앞둔 아버지들의 유쾌한 반란을 그린 영화가 한편 있습니다.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인데요. 충무로의 대표 카리스마 백윤식 씨가 주연을 맡았어요. 하지만 단순한 코미디 영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시사회 현장 가보시죠.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연 배우들이 특별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4일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사회가 있는 날, 전국 직장 아마추어 밴드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사회는 DJ 디오스의 김창렬이 맡아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창렬입니다. 자, 오늘 정말 특별한 콘서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요, 1998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직장인 밴드라고 합니다. 영화 도입 부분에 같이 연주를 하시고 같이 그 출연도 같이 해주셨잖아요. 예, 저는 예. 출장 가가지고. 아, 이분은 없으셨답니다. 대신 오늘 노래를 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 크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근세 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모티브가 된 실제 직장인 밴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갑근세. 갑근세의 신나는 연주를 들으며 주연 배우인 백윤식, 임하룡, 임병기 등도 흥겨운 분위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정년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들이 밴드 갑근세를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그 상징하는 세, 세금, 갑근세, 갑근세 그래가지고 그 밴드 이름을 그렇게 이제 갑근세로 지고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갑근세 밴드, 저 밴드 이름이 갑근세 밴드입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 밴드의 멤버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 실제로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랑? 네. 그러한 리얼함을 만들기까지 멤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제가 영화에 이제 옥상에서 독주하는 게 나옵니다. 색소폰. 그래서 그 독주하는 곡을 그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개월 동안 그걸 계속 불었습니다. 그 옥상에서 하려고. 근데 이제 막판에 그 바뀌었다고 그래요. 바뀌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저 저작권료를 미국에다가 3만 달러 줘야 된다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그 좀 가난기 흐리지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애 좀 먹었죠. 좀 음악 바꿔서 하느라고요. 저는 굉장히 고난도의 실력을 가진 뮤지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감이 갔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폼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실 짓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저희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도 이제 가끔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이리저리 치며 눈치 보기 바쁘고 만성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대한민국 샐러리맨들의 애환을 음악과 웃음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이 시대 우리 아버지들의 초상을 담은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